아이들에게 자장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나요? 자, 오늘의 가사는 굉장히 쉬워요. 루루케 밖에 없는 가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정으로 진행이 되는 노래인데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늘은 우리 그 아이들이 이름 붙인 인형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콩순이 너무 옛날인가? 어쨌든 그 우리 아가 인형도 코 재워주자 해서 아이들한테 각자 자기 인형 어머님이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이렇게 요람의 아이를 태워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흔들면서 노래 불러줄 거거든요. 자, 노래 가사는 루루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루루케 루루케 계속 반복이 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흐르는 멜로디와 가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두성의 발성을 연습할 수 있는 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장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 발음은 아이들이 가장 좀 쉽게 두성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 발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 모음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장가 함께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틀어놓고 악보도 좀 띄워 드릴 테니까 함께 악보 보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루루케 루루루루 루루케 루루케 루루루루 우리 아가 코 잠 잘 자라. 이렇게 해서 약간 역할놀이 비슷하게 아이랑 같이 또 이렇게 적용을 좀 해주시고요. 루루케 루루케 루루루루 루루케 루루케 루루루루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흔들어줄 때 음악의 박에 맞추어서 흔들어 주는 거 아시죠? 그냥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살랑 살랑 살랑. 자, 어머님들도 이참에 천천히 노래 연습 한번 같이 해보시죠. 설명 하나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잠들 때도 어머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가사로 노래를 불러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 가사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자장자장 계속 자장자장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그 단어로서 그냥 루루루케 루루케 루루루루 이런 식으로 어머님이 아이 재우실 때도 이 자장가 부르시면서 재워주시는 것도 나름의 어떤 백색소음 같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루루케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래요. This little light of mine, I'm gonna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